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야, 요즘 아파트 외벽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너무 세련되게 짓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두류동에 여기 KCC 스위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두류역 KCC 스위첼 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여기는 세대수가 약 785세대, 다음 달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또 여기 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로 제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오늘 건물은 여기 아파트 들어가는 문 바로 마주하고 있는 이 골목 쪽으로 내려가면 6m랑 4m 양길 물고 있는 건물입니다. 서쪽과 동쪽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임대를 하면서 여기 이제 세입자 방 구조를 봤는데 세대 방 구조 칸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만실로 뭐 공실 없이 임대가 다 되어 있고요. 대지평수도 괜찮습니다. 90평 나오는 건물이고요. 가구수도 원룸,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주인세대까지 있는 매물이라서 아마 임대하시기에는 아주 수월한 그런 매물이고요. 오늘 건물 이쪽이 이제 본 건물에서 서쪽 도로인데요. 여기 6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런 게 다 다가구 주택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건축하는 기법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서 옆에 좌측이 오늘 건물처럼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오늘 건물은 이쪽 도로와 건물 뒤편에 또 4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건물 서쪽으로 주차를 하나, 둘, 셋, 네 대 주차할 수가 있고요. 건물 뒤쪽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이 건물 뒤쪽인데요. 뒤쪽에도 주차라인은 하나, 둘, 셋, 네 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이쪽에 4m 골목길로 진입하면 건물 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도 지금 근생이 하나 있고요. 2층, 3층, 4층까지 구성이 되는 건물인데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층인데요. 1층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여기 투룸 형식입니다. 칸살이 엄청나게 커요. 사무실로 쓰기에도 괜찮고 거주하기도 좋은 구조를 하고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2층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 건물 2층은 가구가 이제 1호부터 안쪽까지 쭉 이어지고 8호까지 있는데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방 구조는 전부 다 원룸 구조이고요. 원룸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는 기본 옵션으로, 풀옵션 구조로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대부분 다 월세를 받아두셨습니다. 월세가 이제 30만원, 많게는 35만원 이렇게 받고 계신데 임대료는 지금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게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3층에는 본 건물에 주인세대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문 색깔이 다르죠. 303호가 주인세대이고요. 방 3개, 욕실 2칸으로 잘 빠져있고 투룸 2가구 있는 구조이고 자, 위쪽에는 4층에는 이제 보통 주인세대가 있는데 여기는 3층에 주인세대가 있고 4층에는 3룸 한 가구 그리고 여기는 원룸 한 가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룸은 일조권 영향 때문에 뒤쪽에 사선제한 일조권 받은 곳에는 테라스로 꾸며놔서 3룸 구조도 아주 깔끔하고 3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예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래층에는 3룸입니다. 3룸에 이렇게 어닝을 설치를 해놓고 테라스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영상을 시작했던 KCC 아파트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는 남산자이 하늘채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부지가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이제 대명자이입니다. 약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아주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는 큰 부지입니다. 굿모닝 병원도 바로 있고 굿모닝 병원 뒤쪽에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게 지어지고 나면 아마 주변에 아마 인프라는 더욱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면서 주변 생활하기에도 더욱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8개, 투룸 3개, 3룸 하나, 주인 3댁, 총 13가구에 대지 299제곱미터, 건물 456제곱미터, 대지 9평수 한산시 90.3평, 건물 138평입니다. 15년 3월 25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 3천, 대출은 4억 2천에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임대보증금 4억 3천, 현재 인수가 6억 8천입니다. 6억 8천에 나오는 건물 수익 314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139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약 8억 정도 주인세대에 거주하시고 인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너무 싸게 받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5만원씩은, 월산 7만원씩은 더 올려도 될 만한 그런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인수하셔도 수익이 나오고 임대료를 좀 더 올려받으면 수익이 플러스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를 5% 적용을 했고 이자 제외하고도 수익이 남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주변에 이렇게 개발되는 현장이 바로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셔도 주변 환경이 밝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운동삼아 다니기도 또 놀러 다니기도 좋은 이랜드 타워도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니까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